안녕하세요. 4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 정보와 자동차 보상 지식을 공유해 드리는 자동차 보상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유로운 퇴근길에 은은한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던 중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앞에서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차를 못 보고 갑자기 쿵 하는 소리. 이러네 보니 병원.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고 전화드립니다. 상담 가능하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상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십시오. 2주일 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요. 처음 당하는 사고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험사에서도 나에게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 보험사 모두의 의견이 달라 머리 아프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저는 과실이 있어봐야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시 생각을 하느라 상대차를 늦게 발견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 당한 자동차입니다. 차는 BMW 320i M스포츠입니다. 새차 뺀 지 1년 정도 됐어요. 자차 보험사는 차량 가액이 3천만 원인데 과실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리를 해도 되고 전손 처리를 해도 된다며 선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정도였는데 사고가 나니까 3,200만 원이라고 하며 전손 처리를 하면 차를 가져가서 매각을 한대요. 이것은 사고 당한 차를 인터넷으로 판다는 얘기 같은데 취등록세와 그 차에 들어간 각종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야 할 문제인데 분손 매각이라 안 된다고 하네요. 전손이면 전손이지 분손 매각은 뭔지 말이 막걸리야. 내 차를 가져가서 팔면서 취등록세를 줄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보험사의 태도가 헷갈리고 화가 납니다. 보험사는 제 편인 줄 알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동일 차량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할부금 정리도 어렵습니다. 이게 보험사는 보상을 하는 건지 차 장사를 하는 건지 웃기는 얘기입니다. 차를 보험사에서 가져가서 판다면 취등록세 등 기타 비용을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열받습니다. 유튜브에서 자동차 보상쌤의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 분석, 유리한 보상 선택 영상에서 보험 처리까지 대신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고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몸도 아픈데 자동차 보험 보상 용어만 들어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네, 사연이 많으시군요. 부상이 심하신 것 같은데 차량 보험 처리는 임하시고 건강만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전부 다 챙기려고 하면 치료기간은 더 길어지고 보상금 또한 다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과실 비율 결정. 둘째, 수리하느냐 전손 처리하느냐 결정. 셋째, 전손 처리 시 취등록세 해결. 넷째, 전손 처리 시 할부 중도 해지 해결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상황 및 전반적인 윤곽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입니다. 10% 차이를 두고 분쟁을 하고 계시는데 과감하게 잊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감정뿐이지 손해배상금을 손에 사정하여 보면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보험사는 과실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엄청 소요되며 대부분 가해자, 피해자 모두 손해만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사는 답답한 게 없습니다. 나만 손해이므로 과실 10%의 생각은 버리고 양보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수리와 자차 전손 둘 다 나에게 불리합니다. 이유를 보면 수리한다면 대파 사고 차는 수리 후 하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차를 타는 순간 사고 악몽 또한 오래오래 갑니다. 전손 처리한다면 자차 선처리는 거부하셔야 합니다. 매우 불리합니다. 자차의 차량 가액보다 중고차 시세가 300만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감정평가되며 상대 보험사를 상대하여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할부금 중도 해지입니다. 이것 또한 과실이 많은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보험사에 강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고 당한 차는 보험사에 주지 않고 나의 권리로 남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가액 3천만 원에서 잔존물 매각 대금을 빼고 지급하면 땡입니다. 보험사는 손해를 확 줄이지만 나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 보험사에 기타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손해사정하여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것저것 합하여 할부금 정리는 물론이고 새로이 차를 구입할 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세리지 마세요. 전체적인 숲을 보시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내 손에 쥐는 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합의를 볼 수 있나요? 네, 바로 진행하면 보험금이 고액이라 영업일 기준 일주일 안에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보험사는 2, 3일입니다. 보험사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신속하게 합의하여 여의사 선생님께서 2주일간 고민 애태우시는 것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4차 보험사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손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보상 합의 시 명분이 중요합니다. 명분을 당사자가 학습을 하여 만들어낸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험사고 처리 보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 있을까요? 갑작스런 사고로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